너희 집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 다닐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일이라 가지고 할머니가 좀 애많은 자손이 왔구나, 참 많이 빌고 닦는 자손이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천지공군의 일만국에 너 같은 자손은 없어라 했대 할머니가.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천하의 마음 좋고 네. 인정 쓰고 뭐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인간들 속에 구설 없이 다 그만그만하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살고자 함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박수를 외쳐. 자손이기 때문에 칭찬해가지고 네, 잘 잘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런 자손이 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여간 흐뭇한 게 아니라 그런다. 근데 빌은 덕도 많았다마는 빌은 끝에 굉장한 구설들도 많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인간 간에 굉장한 풍파가 많이 있어라 했고, 그리고 인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라 했고,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원한이 많아 가지고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더라.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이쯤에 맺어져 있는 인연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밤잠도 많이 설치고 생각해 머리맡에 공상도 많았더라.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빌고 닦아야 되는 이 집에 할머니들이 너네 집에 온 데에는 우리 같은 무당네도 나라 했었다. 응? 그리고 여기에 할아버지가 둘이야. 할머니가 무자로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저기가 되고 또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대로 저 뭐야 한량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막 그러는 집도 있고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사주팔자에 이제 원래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리추까지 간다고 그런 기가 또 우리 기주가 없지 않아 아, 저도요? 있어.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자꾸 뭐가 내린다. 너희 집에 누가 자꾸 내가 내리는지. 말씨가 틀려가는 게 너희 집에 줄이 이쪽 아랫줄이 아니고 운영으로 우리 이제 저 운영이라 그러면은 북한 위쪽? 이북쪽이지. 그쪽으로 누가 너희가 저 조상이 이스라 있어. 근데 있는 거는 좋은데 만두 쪽으로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나 저쪽 사신 쪽 저쪽에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로 아래로 댕기고 이러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기에서 못 오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에서 못 오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남한이 됐잖아. 대한민국이 됐잖아. 거기 이제 조선 민주주의 거기 인민공화국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런 거를 했는 양반이야. 있어.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랬으니 이제 어디에 이제 뭐랄까 산이라도 이렇게 밟고 싶거나 이제 이러면은 그쪽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빌고 이러면은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 땅을 밟는 것도 어찌됐든 산에도 기운이 있고 거기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신령들이 계시니까 요즘 산이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돼. 엄청 좋아하지? 네. 신기하네. 근데 여 지금 계좌 생각하고 무사 생각하고 지금 노인 기주들이 기주하고 여 지금 저 뭐야 대부님이 이제 내년에 용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땜을 좀 하갑시다. 동지 지나가면 이제 동지가 양력으로 이제 22일 돼요. 그때 천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홍수매기 액매기 그리고 이제 삼재팔란을 넘겨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원칙으로 지키자면은 당신네들은 여기에서 그 조상에 대접을 하고 운영에 있던 그 조상들을 여기 할머니를 꽃반상을 갖다가 너희들은 대접을 하고 그리고 몇 년이 빌어가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래요. 알어. 안 해본 것도 아니겠지만은 여보세요. 그런 거 해야 되는 집이야. 응? 만약에 손님이 왔으면은 응? 진짜
그냥 손님으로 온 것 같으면 너희 집에는 반드시 구단 차례가 필요하겠구나. 대주대명도 쳐야 돼갖고, 자도 타야 돼갖고, 해야 되는 집안이 분명해. 응? 그러니까, 뭐, 있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아. 이 집에. 그렇지만 있는 것도 있는 만큼이고 없는 것도 없는 만큼이고 이거에서 저거 하고 저거에서 이거 하고 크게 기복이 있어라는 사주는 아니겠지만은 사주팔자는 아니겠지만은 그 속에서 굉장한 요동이 이 고주파처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쳐지는 이 요동들이 어찌 보면 가물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어 이게 이제 인간의 뭔가 이런 속일 수도 있고 쌤 근데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맞진 않는데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본대 사주팔자에 이모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이 되라고 했어 저요? 장사꾼이 돼야 되는 집안에 사람들이 있고 보따리를 메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 류씨 집안을 보는 것 같으면은 나라밥을 먹거나 공부원밥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아 할 뻔했는데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진짜 용하시다 잘 맞추시네 뭘로 맞춰볼까 앞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무당이 된 거고 나도 모르겠고 나도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네도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우를 하고 큰 소리를 울리고 풍악을 한번 울려라 울리고 나면 아주 조용해지려는 조용한 게 아니라 내년에 무조건 해야 돼요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올해 네네. 너는 무조건 대운 맞이를 미리 땡겨갖고 해놓으면 내가 내 이름 걸고 장담할 건데 내년 수 들어가지고 안 되면 나 쫓아와야지 뭐 내가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만약에 나한테 맡기는 것 같으면은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풍악을 한번 올리는 것 같으면 어정석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 해꽃맞이지 그지 추석 세고 막 이랬으니까 하는 것 같으면 뭐 내년에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90% 이상이어야지 구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확신이 있으셔야지. 확신이 있으시면 하시는. 5대 5인 상황은 절대 굿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쪽팔릴 수도 있잖아. 나 90% 이상 아니면 굿 안 해. 그래서 성공률이 100%야. 그치? 나머지는 그런 거 다 해결하고 나면 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점을 볼 때. 이걸 해결하면 이게 될 테니까 뒤에 거는 묻지 않아도 돼. 다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해됨?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나면 고치다가 안 되면은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안 만들어. 진단 내려가지고 새 걸로 바꾸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이 송아만신 장점이죠. 네네. 끝.